재밌게 보고 계세요? 예!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에 끼고 있는 이어폰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간이 넓을 때 이 에코가 막 레알이 쳐가지고 이거를 안 들으면은 박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려운데 이거의 장점은 큰 박자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관객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공연 내내 여러분들의 표정만 봤지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저에게 주셨는지 실은 여러분들의 해방자를 생각하느라고 듣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노래를 빼고 노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8분은 제가 경북 국민체육대회 가수로서 소개받아 와서 1위하는 거고요. 1위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저와 오늘 공연 무탈하게 끝난 기념으로 조촐하게 뒤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까지는 어떤 분들은 덜 뛰시고 어떤 분들은 덜 소리지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사적으로 드리는 뒤풀이이기 때문에 안 뛰시거나 소리를 안 지르시면 그 즉시 노래를 중단하고 저는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주 준비됐습니까? 예!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곡도 아니고 두 곡도 아니고 세 곡도 아니고 다섯 곡짜리 메들리를 전해드리도록 Yeah.